조금씩 바뀌는데요. 이번 공연에는 한 명 빼고 모두 바뀌었습니다. 그 멤버는 보통 인터넷에서 그 2년 모집 공고를 냈는데요. 이번에는 그 상표동에서 2년 남매가 잉여력을 쌓고 있다는 메일을 보내와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다음 곡은 핑클송인데요. 노래 중간에 핑클 언니들이 잠시 언급되므로 핑클송이라 부릅니다.
문건지과 음악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? 보기 힘드네요. 다음 곡은 우리가 먹고 자란 문건지들에 대한 선정품입니다. 동시에 5만 원이기도 합니다. 거미라면 역시 롯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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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라면 역시 롯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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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
싶습니다. 마지막 곡은 새우깡과 양파링처럼 닮은 듯 다른 두 노래를 함께 부르며 마치겠습니다. 오빠 오기 사주세 요 이모 보기 사주세 요